열 발자국 앞으로 가요. 맞죠? 그럼 신부에게 갑시다. 신부를 가서 신부 못 드니까 드는 척 해봐요. 그리고 입을 맞추세요. 모아서 여기 있는 거 다 모아서 저분이 다 쓰신 거예요. 여기 있는 것들을 딱히 할 만한 게 없는데 자 좋은 메시지가 있으니까 하나 읽어드릴게요. 나리아 항상 행복해라.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의 가정 속에 항상 넘치기를 기도하마. 김규선 씨 어느 분이신가요? 김규선님 어디 계신가요? 이걸 적어놓고 울면서 가셨나봐요. 나리에게 이 메시지를 어디 계시죠? 어디 계세요? 밖에 계세요? 아 목사님이세요? 아, 목사님이시지만은 문화상품권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목사님. 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. 디피스 벌새. 야, 김별쌤님이 디피스 해달라고 본인이 못해본 거를 먼저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친한 친구를 시키고 있네요. 디피스라고 하면은 최소한 5초 이상 물 붙이고 있어야겠죠. 여러분, 친한 친구 입술과 입술이 닿는 순간 5초를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친한 친구 장전 발사 1 2 3, 4, 5, 떨어질 거예요? 아, 예, 좋습니다. 자, 이티가리가 왔다. 네. 저랑 성준이는 문화센터에서 같이 4년 동안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사이였고요. 네, 함께 공연도 하면서 정말 그 많이 친분을 쌓았는데 이렇게 결혼한다니까 정말 참 제가 왠지 왜 이렇게 관계가 불편한지 네,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. 결혼 축하하고요. 네, MR 준비됐나요? 네. MR이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요. 이건 중간 부분일 텐데 처음부터 좀 틀어주시겠어요? 죄송합니다. 박수 한 번 해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정말 처음부터 틀어주세요.
결혼 축하합니다.
자, 신나신 분 잘 보고 배웠죠? 이렇게 빼는 척 하면서 결국에 해야 되는 곡들을. 자, 여러분 사실 축가가 한 번 더 남았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신랑 신부를 위한 축가가 아니라 우리 신랑 신부가 지금까지 신랑 신부를 이렇게 잘 키워주시고 둘 만나서 행복한 인연을 아니에요? 안 한다고요? 이렇게 얘기한다. 어디까지 했죠? 신랑 신부가 이렇게 행복한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잘 보살펴 주신 우리 양가 부모님께 신랑 신부와 같이 축가를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 신랑 신부의 축가를 준비가 되는 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밴드도 있고 밖에 꾸며봤는데 좀 불편하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좀 불편하시거나 너무 좀 그렇게 있어도 좀 웃어주시고요. 네, 오늘이니까 좋은 날이니까 웃어주시고요. 저희가 직접 곡을 썼습니다. 가사를 쓰고 멜로디를 쓰고 네. 사실은 서명의 노래를 했었는데 무엇보다 이 순간의 주인공은 저희가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신 분은 부모님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모님께 곡을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함께 들어주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또 신부가